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강서구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더욱 강화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시행합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문화! 나랑? 아! 아리랑!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 최근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서구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먼저 어린이는 1, 2회 접종 대상자로 나눠 진행하며 접종 시 아기 수첩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임신부는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초기 혼잡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올 연말까지 접종하면 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건강취약계층은 10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강서구 건강취약계층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강서구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나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도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데요. 강서구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더욱 강화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을 시행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탔을 때만 전용 구역에 차량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에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개소, 총 12면에 차량인식 감지기를 설치해 일반 차량 진입 시 계도방송 실시와 5분 이상 주차 시에는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알림이 앱을 통해 주차 가능 현황을 안내하며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스마트 장애인 주차 관리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 운영 후 효과를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3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14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차례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안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리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도 의결되는 등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는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년 강서구청 전직원 혁신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무원 제안 심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교육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안민정책포럼 박병원 이사장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에서 박병원 이사장은 중대한 기로에선 한국 경제의 문제 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을 소개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혁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